저희 교회가 이제 기존 신자 등록을 받지 않는 이런 사실 자체가 오늘 우리 시대의 그 비극을 말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이제 받지 않고부터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간혹 간혹 듣는데 이제 뭐 이런 케이스입니다. 외국에서 오래 사시던 어떤 분이 이제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다시 이제 귀국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분당에다가 이사를 온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보니까 등록을 안 받아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그 정말 그 눈물 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 내가 분당에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분당에 연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이 교회 때문에 내가 아무도 없는 분당으로 이사 왔는데 등록을 안 받아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항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 죄송하다고 그렇게 제가 사정사정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의 그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교회 때문에 연고지도 없고 직장도 아닌데 그 이 지역으로 그렇게 이사를 오실 수 있다는 거 그거는 그분의 중심이 그 신앙생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제가 어제 그 설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떠오른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누군가 하니까 저희 교회 초창기예요. 아주 초창기 개척하던 그 해에 어떤 성도님이 이분이 원래 부천에 사셨습니다. 부천에 사시는 분이 교회에서 이제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담임 목사님 또 교회에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참 온유하신 분이에요. 혹시나 자기 상처받은 그것 때문에 교회에 누가 될까봐 조용히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를 좀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이 상심한 상태로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정착할 교회를 찾아 헤매시다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를 알게 된 겁니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될 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천에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나 봐요. 눈물을 펑펑 그렇게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그날 이제 이 교회다 그러면서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가 놀랍습니다. 이분이 아예 부천에 집을 빼가지고 분당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그 당시로 사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잘 안 돼가지고 빚을 얻어가지고 분당에다가 전세집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불쑥 그분이 떠올려져가지고 제가 주일학교 교역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너무나 아름답게 섬기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잘 계시느냐 또 그분이 왜 우리 교회로 처음에 오게 됐는지를 내가 좀 내일 그 소개하고 싶은데 좀 알고 싶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분에게 물어봤더니요 아 목사님 저도 가물가물한 게 있는데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교역자가 저에게 이제 그 내용을 알려주는데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이분이 오직 신앙생활 때문에 교회 때문에 연고지 자체를 부천에서 분당으로 옮기시고 그렇게 1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업도 회복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많이 누리고 산다 그런 요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왜 갑자기 이분이 생각이 났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바로 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오미는 오래 머물던 그 모압 지역에서 떠나 이제 베들레헴으로 장막을 옮기기로 결단을 하고 바로 실행에 옮겼는데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오래 머물던 모압을 떠나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했던 나오미의 결심에는요 다른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돈 때문도 아니고요 거기에 누가 기다려서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동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설명할 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천에 사는 그분이 이쪽에 아무 연고도 없는 분당으로 빚 얻어가지고 이사 오는 걸 하나님 안 믿는 분이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건 완전히 그 맛이 간 사람 아니냐 저거 무슨 교회 때문에 빚 얻어가지고 이사를 가는 사람이 있느냐고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분 내면에 안 믿는 사람이 모르는 한 존재가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없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오직 하나님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행했던 일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참 계산도 잘하고 머리도 빨리 돌아가고 이 손익 분기점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래서 늘 그렇게 살아가지만, 때로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이런 일이 그 우리 생애에 가끔씩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어제 문득 해본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요, 이렇게 하나님 한 분 중심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결과를 다 아시지만 룻기서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뭡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더니 거기에 얼마나 많은 축복이 나타납니까? 그 며느리 룻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그 시어머니를 보필하며 동행하는 이런 복을 주시고 그 이후에 얼마나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느냐고요. 그 이 점에서 저는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왜? 저의 23년을 되돌아보니까요, 저 역시도 대책 없이 나왔거든요. 거의 뭐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빼고 나면 제가 미국 시민권 만나보고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전 가족이 다 있는 그 시카고를 떠나가지고 나 혼자 결혼도 안 한 상태로 총각이 한국으로 가서 이제 역이민 해야 되겠다, 이건요 무모한 짓이에요. 이거 아무 대책이 없어요. 신학교도요, 저희 아버지가 다니셨던 고신을 안 가고 엉뚱한 신학교를 갔습니다. 주소를 잘 몰라가지고. 주소를 몰라가지고는 새벽에 잠 깨우려고 웃기려고 한 말씀이고요. 참 어린 생각에 무슨 기특한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나는 이미 우리 아버지의 고신 정신, 이 순교자들로부터 시작된 교단이 고신 교단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 신앙의 그 순결을 너무나 제가 잘 갖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또 고신에 가서 고신 목사가 되면 고신 고신 그러면서 교단에 매일 것 같더라고요, 내 성격상.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고신은 안 간다, 첫째. 둘째, 내 신앙의 배경인 고신교단하고 가장 비슷한 그런 색깔을 가진 교단으로 간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게 우리 지금 있는 이 합동교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총신대학교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름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름이 총신,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그 이름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물어 온 거예요. 아무 대책이 없이 왔는데 새벽에 졸리니까. 근데 진짜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서울에는 아무 연고지가 없어요. 저는 이제 지방 출신이니까요. 근데 딱 유일하게 제 그 어릴 때 그 모교의 친구가 장가 가가지고 서울로 이제 이사와 생활하는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이제 그때가 1990년이에요 제가 30살 때인데, 내가 이제 2월 며칠 날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네가 알다시피 서울에는 아무도 없잖아. 네가 좀 마중 좀 나와주면 좋겠다. 그 친구는 차도 없을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역이민은 온 거니까요, 이민보따리면 바리바리 큰 짐 두 개를 들고 아무 대책도 없이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 부부가 공항에 마중을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 그 신혼부부고 뭐 자기도 어려운데 차도 없는데요, 공항에 이제 와서 마중을 하고 묻더라고 저한테. 근데 너 이제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구 집에? 이게 사투리로요. 누구 집에? 그랬더니 얘가 굉장히 난감해 하더라고요. 차도 없는데 어떻게 그 집으로 가게 된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 집으로 갔어요. 제가요 얼마나 철이 없고 물정을 몰랐느냐 하면, 가보니까 그 롯데월드 뒤에 그 송파구예요. 지금 가보니까 신혼부부가요 단칸방 반지하, 화장실도 안에 딸려있는 곳 딱 방 한 칸 자리 있지 않습니까? 반지하인데요, 야 지금 생각하면 내 얼굴이 화끈거려요. 그 단칸방에요, 그 신혼부부집에 제가 가가지고 가운데 내 친구가 눕고요, 이쪽 편에 자기 부인이 눕고요, 이쪽 편에 제가 눕고요, 그렇게 보름 가까이를 생활했습니다. 진짜 난감한 건요, 이 친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직장인들 부지런하더라고요. 6시 좀 넘으면 출근을 해요. 2월 초에요. 해도 뜨기 전이에요. 그 캄캄한 밤에 남의 부인하고 나하고 단칸방에 둘이 앉아서 겸상해서 같이 밥 먹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게 철이 없는 생각인지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출근하고 나니까 내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추리닝바지 입고 송파동 길을 해 뜰 때까지 헤맸던 기억이 나요. 어실렁어실렁거리면서 그렇게 시작한 게 한국 귀국 생활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학교 기숙사가 이제 되는 입학이 되고 짐을 다 옮기고 나서부터 3년 동안 참 비참한 생활을 했거든요. 이렇게 시작한 게 제 생활이에요. 아무 대책도 없고 공항에 누가 마중 나오는지 차는 갖고 오는지 그럼 어디에서 자는지 이게 저예요. 이게 대책 없이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딱 하나님 한 분만 제가 바라보고 아무 생각 없이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이후로 고생 말로나 못합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제 주책을 많이 부렸습니다. 여름 방학이 됐는데요. 지금 모교회로 갔습니다. 이 대구가 여름에 그 열대야 얼마나 더운 지역입니까? 대구에 내려갔는데 기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기가할 데가 없어가지고요. 교회에 이제 이렇게 우리도 이 계단이 있지만 계단을 가면은 이제 이렇게 쭉 나선형으로 가다가 보면은 중간쯤에 이렇게 턴 하느라고 그 공간 하나가 생기잖아요. 한두 평 되는. 제가 한국 귀국하고요. 첫 해를 여름에 그 계단에서 복도에서 지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청성도 이런 청성이 없잖아요. 이거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민망하셨겠습니까? 거기다가 돗자리 깔고 여름에 거기서 지냈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아무 대책이. 그래서 이제 여전사님이 밥 먹으러 오라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아침 먹고 이게 완전히 노숙자예요. 노숙자. 제가 그런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이 생각이 주마등처럼 펼쳐지면서 내가 정말 철이 없었다. 그리고 대책이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철 없고 대책 없는 제가 하나 붙잡은 거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한 분 붙잡고 목사가 되겠다고 한국으로 돌아왔더니 세상에 교단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아무것도 없는 제가 지난 23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다 지금 목도하고 계시잖아요. 신학교 갔더니 남의 교단에 와가지고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무슨 대학 무슨 동기 모임을 잘 가지는데 저는 한국의 대학을 졸업 안 했기 때문에 아무데도 끼일 수가 없는 왕따 중에 왕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옥하는 목사님 밑으로 기적적인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거 이력서 냈는데 100% 떨어질 건데 신학교 1학년 중에서 모집하는데 3학년인 제가 거기에 들어가고 이 이끄심이라는 것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 나오미의 이끄심을 보고 룻의 이끄심을 보며 야 하나님의 법칙은 이게 똑같은 거구나. 저와 나오미와 룻에게 공통점이 그거예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 하고 남편과 또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 하고 그 공통점이고 대책 없이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이렇게 감격적인 삶을 산다는 거 이게 공통점이더라는 거예요. 이 새벽에 저는 여러분에게 뭐 저같이 무모하게 살면 안 됩니다. 대책도 없이 이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 삶을 결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방식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는 이런 멋진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교훈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요. 이제 앞에서는 며느리 룻의 입장에서 아무 대책 없이 시어머니를 따라나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요 나오미는 그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갈 때 하나님이라는 동력 때문에 움직였다면 며느리 룻은 아니에요. 며느리 룻은 하나님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 때문에. 이게 룻과 나오미의 차이인데요. 그러면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가 어떻게 이렇게 전폭적으로 그 시어머니를 믿고 따를 수 있었는가. 거기에는 물론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 입장에서 참 고통 중에 있는 시어머니를 향한 그 헤세드의 정신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그 시어머니를 그 정도로 신뢰했기 때문 아닙니까?
어느 정도로 신뢰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와, 이 대단한 며느리 아닙니까? 오늘 여기 계시는 많은 우리 그 아들을 둔 엄마들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야, 어디 이런 며느리 하나 없나? 없습니다, 이런 며느리는. 왜? 여러분이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되기 전에는 이런 며느리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 며느리 룻 입장에서 하나님 주신 헤세드의 마음이 가장 큰 동력이었지만 그거 외에도 저는 확신합니다. 어머니 나오미가 그 룻을 향한 그 아름다운 삶의 모범, 그게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야, 이 정도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이 결단이 원인이 뭘까? 동력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제 불쑥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상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요, 아무리 시어머니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며느리에게 충만해도요, 난 저 시어머니 도저히 따를 수가 없다, 난 저분과 평생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 루처럼 못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향기가 있었던 게, 하나님의 향기.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소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그게 저는 늘 소원합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가정의 새아이에게,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제가. 근데 그것만 해도 우리 애들에게 참 미안하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목사 아버지를 둔다는 게 그게 얼마나 복잡한 생각을 가져다 주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학교 갔더니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목사더라. 이게 비극 아닙니까? 그 사춘기를 맞은 우리 새아이에게 내가 참 미안한 거예요. 지 아버지가 목사라고 했을 때 학교에서 이거 왕따 안 당하는 것만으로 내가 은혜라 생각합니다. 무슨 목사가 이렇게 사고를 쳤대더라. 무슨 목사가 성추행했대더라. 무슨 목사가 돈을 횡령했대더라. 무슨 목사가 저랬대더라.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 현실에서 내가 우리 애들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지 아버지가 목사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늘 꿈꾸는 게 뭐냐면은 정말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로. 우리 아이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젊은 교역자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선배가 되고 싶거든요. 오늘 여기 우리 시어머니들이요, 우리 시아버지들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며느리에게, 여러분의 사위에게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어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해보니까 나오미에게서 나타난 향기가 두 종류더라고요. 첫 번째 나오미에게서 나타난 향기는 뭐예요? 믿음의 향기, 믿음의 향기. 16절에서 이 며느리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 다음 보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왜 귀하게 느껴지는가 하면, 여러분, 그 모압 지방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룻은 하나님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던 면 그 시어머니를 보면서 그 안에 믿음의 향기를 발견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은 전수예요.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각자 각자에게 하늘에서 무슨 이상한 음성 들려줘서 믿는 게 아니고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먼저 주신 그 믿음의 향기를 그 다음대로 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전수의 종교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금 전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춘기를 겪는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없는 것 같은데 엄마가 저렇게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보니까 우리 엄마한테 내게 안 보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는구나. 그래서 그 자녀들이 믿음을 갖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이런 말씀 주십니다. 모세에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구약에 이런 식의 표현이 종종 나오잖아요. 왜? 신앙은 전수의 신앙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이 며느리 룻에게. 신앙은 전수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향기로 말미암아. 저는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저 교역자들이 저를 들여다봤을 때 제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저는 내 윗대 옥하는 목사님에게서 아, 목사도 끝까지 변질되지 않을 수 있구나. 어? 목사도 은퇴한 이후까지 성도들 혼미하게 만드는 일 안 하고 저렇게 깨끗하게 잘 은퇴할 수 있으시구나. 그걸 제가 윗대를 통해 봤기 때문에 이걸 내 부교역자들에게 흘려보내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순장님이 순장님에게 이 신앙이 전수가 되고 오늘 우리 장로님이 장로님에게 이 신앙이 전수되고 분당 우리 교회가요 1기 장로님의 그 아름다운 신앙에 보니 2기 장로님에게 흘러가고 2기 장로님의 그 신앙의 아름다운 보니 3기 장로님에 흘러가고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기독교는 이런 종교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흘러가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보여준 향기는 어떤 향기입니까? 인격의 향기예요. 인격의 향기. 지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 속에 인격이 막 묻어나오는 걸 느낄 거예요. 8절 9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그 며느리의 그 눈물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 자기를 향한 지금 내가 보기에 우리 시어머니가 더 비참하고 어머니가 더 지금 난감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며느리들을 염려해주고 며느리들의 장례를 위하여 이런 애틋한 말을 해주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 두 며느리에게 전달이 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들에게 내가 나오미가 여자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결혼시키고 아들 결혼시키고 며느리를 여러분 집에 들이고 나서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향기 때문에 자녀 그 며느리가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머니의 너무나 아름다운 그 인격의 향기 때문에 그 며느리가 감동을 받아서 눈물 흘리게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고요. 이게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며느리 잘 봤나 못 봤나 이 기준만 갖고 계시지 말고 이 나오미에게 흘러나오는 인격의 향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진심으로 그 며느리를 축복하는 또 인정하는 칭찬하는 니들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내게 그렇게 잘해준 거 나 다 알고 있다 고맙다 나도 니들을 그렇게 축복하기 원한다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이 며느리도 우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이렇게 2시간, 3시간 자고 어제 보니까 홈페이지에 강원도 원주에서 출발하는데 근처에서 오시는 분 카풀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감당하기 어려운 분이 계세요. 강원도 원주에서 지금 예배드리러 여기까지 오시는 그런 믿음을 가신 그분이라면 저는 그분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향기는 두 종류예요. 믿음의 향기예요. 그리고 인격의 향기예요. 우리 부목사들이 아무 말 안 하지만요 저에 대해서 다 평가할 거 아닙니까? 저게 강단에서 말만 갖고 떠드는 건지 저게 저 사람의 인격이 배연한 건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절대 얘기 안 해요. 자기만 알 거예요. 집에 갔으면 얘기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젊은 교역자들에게 이 두 가지 향기가 나오지 않는 목사라면 저는 위선자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우리 어른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지난 여름에 제가 이민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막 불같이 화를 냈는데 이해를 못할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화를 낸 대목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가지고 2세 아이들이 지금 교회를 다 떠나게 생겼습니다. 이게 2세 아이들이 이민교회를 와보면 기가 막혀요. 인격이 하나도 없어요. 맨날 싸우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민 2세 아들이 교회에 와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눈 감고 기도할 때는 천사같이 기도하고 눈만 뜨면 싸우고. 오늘 이런 일이 이민 교회에만 있습니까?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보기에 웃기지도 않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건 엉터리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대학생들이 저의 모습을,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을,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야, 저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다. 나는 아직 어려서 못 만났지만 하나님 계시다. 오늘 한국 교회가 실패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교회들마다 아이고 참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경종이 되고 부끄러움이 되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우리 사위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이 믿음의 향기와 내 안에서 나타나는 이 인격의 향기,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고 그렇게 믿음이 전수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와,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도 또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와, 이 바울의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비슷한 바울의 권면을 제가 한 군데서 더 발견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이 권면의 깊이를 저는 여기서 발견하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앞에 이 두 바울의 말이 교만이 아닌 것이요, 여기서 입증이 된 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나를 본받으면 좋겠다는 건 딴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 영향을 너희들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독교는 전수의 종교라니까요. 내게 먼저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는 이 아름다운 영적 유통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니들은 아빠를 본받아라. 어? 며느리에게 너는 이 시어머니를 본받아라.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본받고 있다. 이 사랑의 선순환, 이 선순환을 꿈꾸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꿈을 가지고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구할 기도 제목은 오늘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이 전수의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애에 이런 아름다운 어른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우리 자녀 세대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어른 세대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삶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향기, 인격의 향기가 더해지므로 많은 우리 후대에 향기를 바라는, 영향을 바라는, 존경받는 어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꿈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찬양입니다.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이건요, 무슨 무시무시한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인격을 짓밟으려고 하는, 내가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된 사람이 되려고 발악하는 악한 세력과 싸울 때 내 안에 인격의 향기, 믿음의 향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확신을 가지고, 아, 어제 했던 그 구호 한 번 더 외치고요, 비장하게 세 번에 걸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이제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십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한 번 더 하고 찬양할게요. 반주 미안해요. 우리 한 번만 더 할게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그리스도로.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벗으면 죄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 앞에 곧 다가오리라.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강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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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벗으면 죄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악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흔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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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벗으렴 죄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서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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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너 승리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 3절 한 번 더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대하신 주 찬양.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모범이나 인격의 모범, 또 믿음의 향기나 인격의 향기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는 죄성을 가지고 그냥 역겨운 냄새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이런 나 같은 것을 변화시켜 이런 자리로 이끌으신 그 하나님이 배후에 계심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 두 찬양을 연결해서 부를 때 내 안에 그런 확정된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3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벗어 영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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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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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영광. 우리 한 번 더 3절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 영제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 영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너를 도와주시려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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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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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더 뜨고 마음을 가지고 구렴 한 번 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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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찬양해, 위대하신 주,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아멘. 위대하신 주, 찬양.
전심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하신 주 찬양해, 찬양해, 위대하신 주,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 우리 다시 한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 다 찬양해, 다 찬양해. 위대,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하나님, 저는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꿈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믿음의 향기, 인격의 향기를 가지고 우리 후대가, 우리 가문이 가면 갈수록 더 향기가 전달되는, 믿음이 전수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위대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가장 못하고 부족한 아무 대책 없는 이 찬스 동자를 이렇게 23년 동안 인도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그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그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이 아침에 다른 것보다 이 감격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싸움이를 향한 룻을 향한 그 하나님 사랑, 나를 향하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 마음이 상할 때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가 고통할 때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가. 여러분, 절박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예수 믿는 가정에 수많은 자녀들이 사단의 놀이개감이에요. 하나님, 우리 부모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이 부끄러운 현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오미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향기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인격의 향기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많은 말로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지 않아도 주님 내 안에 나타나는 이 향기로 우리 아이들이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불행하게도 그 일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향기가 되게 하시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대가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그 향기가 진동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가정을 축복하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 교육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자녀들을 되돌아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영적으로 방황하고 육적으로 방황하고 혼미한 자리에 빠지게 된 것은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은 아니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서 영적인 혼미한 아버지 방황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지요.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주여, 신앙은 전수되는 것인데, 믿음은 전수되는 것인데, 하나님, 오늘 그 전수가 잘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영적 무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내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신앙으로서 살아가시고,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믿음이 전수되고 삶 가운데 전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전수되 가운데에 놀라운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말씀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격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합니다. 모든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인격의 향기, 믿음의 향기가 풍성히 나타나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이끄시고 주님 능력 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합니다.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먼저 부모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하늘을 원하시는 믿음이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전수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도록 주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인의 간절한 향기가, 신앙인들의 향기가, 우리 믿는 자로서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복을 내려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픈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끝간데 없는 사사기 시대처럼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혼미한 자리에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 대학가에서는 이제는 동거 생활이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믿겨지지 않는 절망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하나님, 하나님 없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혼미한 생활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부모된 우리, 어른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 믿음의 향기, 인격의 향기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서 혼미한 우리 젊은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깨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은 놀라우시고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주를 믿사오니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회복된 자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새벽에 아버지 바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들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기도 카드를 한번 꺼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이런 기도 제목이 올라온 카드가 들려졌습니다. 딸, 시신경 미발달. 오른쪽 눈에 시신경을 만드시고 시력이 좋아져서 잘 보이도록, 그리고 딸, 성장치료 효과가 계속 좋도록, 그리고 아들, 언어 발달 잘 이루어지도록. 제가 아침에 이 카드를 받아들면서 이 자녀를 향한 그 엄마의 그 애틋한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 모든 우리 어머니들 또 아버지들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도 카드가 들려진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일날 스카펙의 말을 인용했듯이 인생은 고통이고 인생은 고난이라면 우리가 그 짐을 서로 나누어 지면서 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 카드를 손에 드시고요, 우리 탁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하나님, 혼미한 이 시대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 이거 들고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고 주님 찾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여러분이 영성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이 아침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들이 뭘 찾았습니까? 헛되고 헛된 것들은 헛되고 헛된 것들은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끝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패신자들을 품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친구여, 내 거기서 돌아오라.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우리 주님 너를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리. 여러분 그 장면을 영적으로 상상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제 한 번만 더 찬양하고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뭘 구했습니까?
헛되고 헛된 것들은 헛되고 헛된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의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 하신 그때 말씀 주님 하신 이 아침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생수를 마셔라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기도하기 전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허전한 나의 빈 마음을 채워주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남은 시간 자유롭게 기도할 때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카드에 주인공이 누군지 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이 카드에 글자 하나 안에 묻어나 있는 그 인생은 고통이라는 것, 인생은 고뇌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이 카드를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 새 생명 축제. 오늘 하나님 우리 같은 먼저 믿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아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주님 먼저 향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 때 많은 나만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시대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 어른들의 본이 되지 않는 그 신앙 모습 때문에 오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혼미한 상태라면 우리 가정의 자녀를 위시하여 이 은혜가 젊은이들에게 부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선포하고 남은 시간 자유롭게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따라 선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